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9.6리터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약 횟수도 181차례에 달합니다. 심지어 대마를 흡연하다가 지인한테 들키자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공범으로 만든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9.6리터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 씨가 프로포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을 투약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또 40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천여정을 불법 처방받았는데 아버지와 누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 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1월 유 씨가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걸 지인 A 씨가 보게 되자 A 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